미트 먹을 스파이크 먹어 봐.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는 미트볼 스파게티 먹방. 스파게티는 어떤 건지 맛깔나게 만드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은 요 스파게티라 함은 일단 면부터 삶아야 된다. 요 정도? 면을 삶을 때는 소금물로 해가지고 그 면에다가도 간을 넣어줘야 돼요. 형진님 아프십니까? 왜 이렇게 말라 보이나요? 다른 거예요. 요즘에 체중 조절을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좀 턱선 좀 살아난 점 죄송합니다. 혼자 살 빼가지고 물 한 입 할래? 쇄골물 고물 아니에요. 해골물 아니에요. 고름 아니에요. 이렇게 이제 물이 끓는다. 그러면은 이제 스파게티 면을 1인분, 저는 오늘 1인분 먹을 거거든요. 요 1인분은 이렇게 딱 쥐었을 때 내 눈에 딱 맞다. 아, 그럼 1인분이에요. 이렇게 돌려가면서 뿌리면은 조금 있어 보여요. 아, 근데 물이 좀 적다. 잠시만요.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찬물을 좀 닿아줘야 면이 쫄깃하게 돼요. 엥? 저게 다예요? 이게 일반인의 1인분이에요, 여러분들. 예, 이 이상 먹으면은 정식이처럼 살쪄요. 이제 좀 익은 것 같은데? 한 입 맛볼까요? 지금 정도면은 이따가 미트볼 같이 익힐 때 그때 마저 다 익을 정도의 딱 적당한 익힘. 면을 좀 걸러놔요. 여기 이제 면을 걸러두고 프라이팬에 남은 수분은 잔열로 없애줍니다. 예. 이제 어느 정도 물기가 없어졌다. 그러면 일단은 식용유를 싹 걸러줘. 기름의 온도가 올랐다. 요 미트볼을 자, 1인분 정도? 그리고 후추, 소금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워줘. 아니 적다고요? 이게 1인분이에요, 여러분들. 이게 평범한 사람의 1인분이에요. 이 이상은 먹을 수가 없어요, 여러분들. 제 몸을 보세요. 딱 봐도 왜소하잖아요.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미트볼 싹 익었으면은 불 살짝 낮춰주고 미트볼 소스를 먼저 넣었나? 아, 면 그렇지, 이렇게지. 이게 이제 병진이 스파게티입니다.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맛있어 보이네. 여기 위에다가 치즈, 네, 좋아하시는 만큼을 쓱 뿌리주고 여기 위에다가 맛깔나게 파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뚜껑 딱 덮고 강불에 싹 익혀주면은 맛있는 스파게티 완성. 좀 먹어볼까? 오. 중간에 있는 요 스파게티부터 한입 딱 먹어볼까 이거? 띠링! 이번에는 요 이제 미트볼 들고요. 치즈 마 이래 싹싹싹싹 돌리가 마 이런 식으로 마 띠링! 자, 이번에는 이렇게 쌍 미트볼. 아니 면이 적다뇨. 이 정도면 면 많지 않나? 이 정도면 스파게티 집 1인분 스파게티. 오늘 면이 좀 소소했나요? 아니 1인분 스파게티 쥐꼬리만큼 주다뇨. 쥐꼬리가 언제 이렇게 커졌어 이거. 돼지게티보다 맛있어요. 면에 수분이 좀 적긴 적. 고기랑 면 같이 막 때리.
근데 괜찮은데? 아 진짜 여러분들 나 양식집 차려도 괜찮을 듯. 서가인 병진 아니면은 라라 병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하면은 르 뱅진스는 뭐야 이거? 이것도 미트볼을 또 이런 식으로. 그렇지 이거지. 띠리. 주배다이. 아 근데 잘 안되겠어요. 무슨 놈의 집에 마실게 진토닉밖에 없니.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맛있음. 이거 생각보다 약간 좀 레몬티? 이거 술 아니에요 여러분들. 이거 그냥 음료수예요 음료수. 이게 원래 술이랑 섞어 먹는 건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약간 달달한 레몬 음료수. 와 일반 음료수보다 조금 더 당도가 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사이다에 그 레몬즙 좀 넣은 약간 그런 느낌? 저 다이어트 안 해요, 여러분들. 저 몸무게 가벼운 남자입니다. 나 근데 제가 이번 주 인바디 아직 안 보여드렸죠? 이번 주 인바디 골격근량이 35에서 34로 내려갔어. 그래가지고 좀 단백질 먹어야 돼요. 아 잠깐. 아니 이게 이상하다. 이 세상에 왜 그러네? 체지방은 35 늘었거든요? 골격근량은 800g 줄었단 말이야. 근데 체중은 1.5kg 줄었어. 근력하고 뭐가 줄었는 거지? 체수분이요? 근육 수분이 빠졌다고요? 역시 나는 면에 약한가? 김치볶음밥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스파게티는 다음에 김볶밥 한번 만들어 먹읍시다. 요 한 판 떼기에다가 제 김볶밥 진짜 맛있게 잘하거든요. 수룽지 아니에요. 치즈 때문에 조금 굳었어. 오늘 먹은 미트볼 스파게티 처음에만 맛있어. 나한테 필요한 건 뭘까? 집에 김치는 없고 채소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부추 좀 들고.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. 딱지 반응하네 이거. 아이고 자 우리 집 부추킬러 등장해버렸네 이거.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미트볼 있잖아요. 미트볼이 식자재 마트 가니까 1kg에 5,000원짜리 저렴한 미트볼이거든요. 사실 오늘 유리랑 점심때 이 스파게티를 하면서 유리 큰일났다. 아 미트볼 좀 맛없네. 어쩌지? 얘기를 했단 말이야. 저렴한 미트볼은 역시 곰의 미트볼 사먹을걸. 근데 곰의 미트볼은 너무 비싸더라. 어 잠깐만 CJ 미트볼 12,000원? 돼지고기 48% 쇠고기 13%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? 아 근데 또 인간 사료 카니까 그거 생각나. 진정한 인간 사료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눈에 띄네 벌크. 와 이거 예전에 이거 야 이거 볼 때마다 공포 그 자체다 진짜. 이게 진짜 리얼 인간 사료. 근데 눈에 띄네 벌크 생각보다 맛있음.
여러분들 만두도 양 엄청 많은 거 알아요? 냉동만두 있잖아요. 냉동만두 2.7kg에 11,000원 이런 것도 이게 괜찮다고. 근데 이제 물만두만 먹으면 질리잖아. 1.4kg 6,000원 이것도 이제 먹다 보면 죽어 이거. 오늘 산 이거 1kg 5,000원짜리 미트볼. 다음에는 그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들어간 그 13,000원짜리 미트볼 사가지고 한번 해봅시다. 뭐